자, 문제 8번 할게요. 실은 지금 오늘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지금 본 과정에서 가장 최상위, 난이도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기를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좀 상세히 좀 해주시고, 딴 부분 조절 좀 해주시면 예? 부분도 상세히 해주시고, 예. 딴 부분은 좀 조절을 아, 해주시면 사실 어렵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상세히 해드릴 거예요. 상세히 해드리는데, 일단은 한번 보시죠. 일단은 여기는, PT 결선 방법의 종류. 이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CT 결선 방법 종류도 말씀드렸고, 영상전류 검출 방법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PT의 결선 방법도 말씀드리고, 다음에 영상전화 검출 방법도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여기가 아니고, 실은 GPT 부분이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PT요. Y결선입니다. 뭐 지금, Y결선인 거죠? 지금 UV, UV잖아요? U쪽으로 RST 다 빼고 V쪽 다 합산해서 접지를 한 거죠. 그래서 요거 지금 Y결선 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차축 단자하고 중성점, 즉 R하고 N이죠. 여기 N이잖아요. 지금 N 지금 다 커먹는 여기요. 여기는 영상전압 포함 상전압. 자, 상전압이 검출되는데 지락 부분이 접지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상전압 검출을 할수 있는 거죠. 다음에 단자하고 단자요. 여기는 지금 접지가 안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영상전압이 미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선관전압 나오겠죠. 그래서 선관전압 검출이 된다. 다음에 델타요. 어떻게 해요? U하고 V하고 다 묶어놓은 거죠. 자, 요거 봤더니 2차측 단자에는 여기 지금 접지를 안 했죠. 그럼 영상전압 미포함. 그다음에 여기 선관이죠. 그렇죠? 선관전압이 검출된다. 자, V결선이요. 요거 보니까 여기 봐봐요. 이 V결선 다 아시죠?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접지 안돼 있기 때문에 영상전압 미포함이고 선관전압이 검출된다. 자, 이제 오픈 델타입니다. 브로큰 델타라고도 하고 뭐 델타가 깨졌다. 또 델타가 오픈됐다. 그래서 실은 여기 보면은 요 N하고 R하고 붙여가지고 R상이 실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제 실질적으로 델타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를 연결을 안한 거죠. 그래서 N하고 R을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요 전압이 어떻게 되냐? 이제 GPT거든요. GPT 1차하고 3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GPT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 아니, 이 다음 문제에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3V제로 영상 전압이 검출된다 이거예요. 당연히 여기 여기 접지돼 있으니까 영상 전압이 떠요. 요거는 이제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영상 전압 검출 방법입니다. 자, 접지 방식별인데 실은 접지 방식은 아니에요. 접지 형태에 따른 영상 전압 검출 방법입니다. 우리가 접지 방식이면은 직접 접지, 저장 접지, 고장 접지, 이런 애들이, 접지 방식이죠. 이 비접지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요 중성점 접지 방식은, 요건 좀 방식이라고 하기는 그래요. 우리가 접지 방식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직접 접지, 그다음에 저항 접지, 그다음에, 비접지,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하여튼 접지 형태나 접지 형식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자, 보니까 자, 중성점 접지 변압기 NGT예요. 뉴트럴 그라운드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다음에 중성점 접지 저항 NGR이에요. 뉴트럴 그라운드 레지스터예요. 하고 PT 이용한다. 결합 콘덴서하고 PT를 이용한다. 이렇게 접지를 취하면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만약 접지를 안 취했어요. 접지를 안 취하면 어떻겠냐? GPT를 이용한다. 이제 뭐 접지용 계기용 변압기라고 하기도 하고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라고도 해요. GPT는 이렇게 접지형, 접지용 뭐 이렇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단상 PT 세 개를 이용한다든지 보조 PT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별도로 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NGT요. NGT 이용입니다. 뉴트럴 그라운드 트랜스포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성점 접지에 변압기를 넣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발전기 중성점에서 영상 전압을 검출한다고 그랬어요. 자, 발전기, 우리 동기발전기예요. Y결선 해놓은 거예요, Y결선. Y결선에 접지 측에, 어떻게 해요? 접지를, 직접 접지를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NGT를 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보면은 현재 변압기지 않습니까? 이 변압기를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이렇게 발전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변압기를 단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자 한번 봐봐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R, S, T인데 예를 들어 뭐 T상에서 지락이 났다고 칩시다. T상에 지락이 났으면 자기 태어난 곳으로 가야죠. 그 어디예요? 지금 발전기 태어났으니까 발전기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자, 이쪽으로 전류가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지락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전류가 자, 일선 지락 시 중성점에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자, 이쪽에 전류가 들어갔다는 건 1차 측에 전류가 흘렀다는 거예요. TR 1차 측에. 그러면 어떻게 됐어? 2차 측에 전압이 6이 돼 가지고 이쪽에 전류가 흘러가겠죠. 그렇죠? 2차 측에 전류가 흘러갈 거예요. 2차 측에 전류 흘러간 거를 여기다 저항을 단 거예요. 저항을 다루면은 이 전류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면 저항과 전류의 곱인 전압이 분명히 이렇게 뜰 거예요. 이 전압을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측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NGT를 이용한 거고 다음에 NGR하고 PT예요. 자, NGR은 뉴트럴 그라운드 레지스터예요. 그 즉 여기에다가 뭐 고정을 단 겁니다. 이렇게 고정을 이렇게 달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락이 생기면은 반드시 어떻게요? 올라가겠죠. 당연히 이 지락 전류는 이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 갖고 제한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락 전류는 흘러요. 지락 전류를 제한하지만 흘러요. 여기 흘러가는 전류를 어떻게요? 전류 곱하기 여기 저항이니까 전압이 뜰 거 아닙니까? 이 전압을 PT를 통해서 자, 이 전압 뜬 거를 자, PT 1차 전압 소스로 바꿔요. 그렇죠? 그거를 변성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PT니까요. 변성해 갖고 2차에서 2차 전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2차 전압 측정하면 1차 전압 얼마 뜬지 알고 이 전압에다가 NGR 값만 나누면 여기 지금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전류도 그럴 수 있고 여기 전압도 그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자, 다음에 이거는요. 결합 콘덴서하고 PT인데 똑같아요. 자, 이게 정전 용량이 너무 대지 정전 용량이 너무 작으면 안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콘덴서를 단 거예요. 콘덴서 하나 달고 또 하나 달고 결합해 갖고 두 개를 단 거예요. 그래서 이 전류가 흘러갈 거 아닙니까? 여기 전류 흘러가서 전압이 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전류 흘러갔을 때 영상전압이 분명히 이만큼이 뜰 거예요. 영상전압 뜬 거를 어떻게 해요? 콘덴서로 분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흘러가는 여기에 뜨는 이쪽 밑에 있는 콘덴서에 뜨는 이 전압을 어떻게 해요? PT 1차 소스로 받고 2차로 변성해가지고 영상전압을 취하는 방법이에요. 뭐 이거는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거든요. 근데 이거 외에 뭐 51 CSG 같은 전류를 그냥 취해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요거 NGR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NGR에 지금 PT를 썼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NGR에 CT를 이렇게 달 수도 있어요. CT를. 이거 이제 영상 전류 취하는 방법이죠. 일단 자, 지락 전류가 요리 흘러갈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 고저항에 의해서 이 지락 전류는 반드시 제한이 되겠죠. 줄어들 거예요. 줄어드는데 이 줄어드는 전류를 CT를 통해 갖고 여기에다 51 CSG를 달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OCGR하고 똑같은 거예요.
OCGR을 달아가지고 여기 이 CT 가지고 아 이게 얼마 이상이다 해갖고 작동할 수 있게 동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 보호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도 설계자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게 있어요. 지금 제가 맞바로 NGR하고 CT 이용해갖고 CSG로 해놓은 방법을 말했지만, 자 만약에 동기발전기인데 비접지로 했어요. 비접지로 동기발전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중성점 접지가 없잖아요. 중성점 접지가 없으니까 여기다 GTR이라는 접지형 변압기를 달아요. 그게 똑같습니다. 요 N 어디야? 요 NGT하고 의미상으로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GTR을 달고요. GTR 달고 여기에다가 CT를 달아가지고 이 51 CSG를 달아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력이 떨어지잖아요. 지력이 떨어지면 요 가잖아요. 요 가는 거 전류를 51 CSG에서 검출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영상 전류 검출법이죠. 이렇게 따지고. 다만 이 GTR은 중성점을 만들기 위해서 놨을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이건 설계자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얼마든지 개통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자, 다음에 GPT입니다. 자, GPT는 일단 GPT를 먼저 그냥 여기서 GPT를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뒤에서 GPT 설명해야 되는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비접지입니다. 비접지. 비접지 RST예요. 1차 층이니까 대문자 UV요. 2차 층이니까 소문자 UV요. 자, 이게 이제 GPT 1차, GPT 2차, 다음에 GPT 3차. 자, 여기가 6600볼트. 여기가 6600볼트. 여기가 6600볼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결선을 자 이게 너무 크겠네.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 다음에 네. 자 일단은 항상 여러분들이 결선할 때 U에서 전선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자 V는요 어떻게요? 전부 다 짬바로 하는 거죠. 접지를 취합니다. 자, 2차요. 2차 볼게요. 2차도 뭐 여기 나가고 여기 나가고 그다음에 여기 나가고 2차도 똑같죠? 2차도 이런 식으로 지금 결선을 했어요. 다음에 3차요. 3차는 이제 오픈 델타 형태를 취하고 여기서
전체 다 접지해야 돼요. 1, 2, 3차 전부 다 접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 지금 선관전압이 전부 다 6600이에요. 그쵸? 6600. 그럼 분명히 U하고 V 사이는 6600이 걸릴 거예요. 아니, 여기 위에 있는 U하고 밑에 있는 U하고 이렇게 하면 6600이 걸릴 거예요. 자, 상전압은요? 상전압은 얼마 걸려요? 상전압. 예, 네, 루트 300만큼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전압이 6600 나누기 루트 3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이 GPT의 권수비는 60입니다. 권수비 60이요. 66짜리였을 때요. 그래서 자, 권수비가 A가 N2분의 N1, E2분의 E1, V2분의 V1, I1분의 I2, 루트 Z2분의 Z1이었죠. 자, 이게 얼마요? 66일 때 60이라는 거예요, 권수비. 60이니까, 자, E2는 어떻게 돼요? E1보다 60분의 1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에 2차 전압이요. 자, 여기가 GPT 1차고요. 여기가 1차, 2차, 여기가 3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얼마요? 루트 3분의 110V입니다. 이거 하면 얼마예요? 63.5V 정도 돼요. 이런 식으로 돼.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3차도 1차 대비 권수비 60이에요. 권수비 60인데, 아, GPT 전격을 보면요. GPT의 전격을, GPT 전격 전압을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렇게 써있어.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썼어요. 실은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아요. 110에 루트 3 곱하면 190 나와요. 그래서 이게 똑같아요. 자, 여기 또 그러면 얼마가 걸리냐. 3분의 190. 이게 실은 루트 3분의 110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63.5V가 뜨는 거죠. 이런 식으로 떠요. 자, 이렇게 뜨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도 다 똑같은 전압이 다 떠요. 그러면 여기도 얼마요? 3분의 190. 여기도 3분의 190. 자, 이렇게 뜨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N상하고 R상하고, 여기는 얼마 뜰 거냐? 여기 얼마 뜰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제로예요. 여러분들 3분의 190 뜨니까 3분의 190 곱하기 3 해갖고 190 떠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봅니다. 정상일 때. 이게 지금 정상이거든요. 자, 정상일 때. 정상시에 3분의 190 플러스 3분의 190 플러스 3분의 190이니까 190?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에요? 얘네들 다 벡터예요, 벡터. 벡터기 때문에 제로예요. 즉, 봐봐요. 여기를, 예를 들어서 제가 ER이라고 할게요. R상의 전화, S상의 전화, T상의 전화. 이렇게 했을 때, ER, ES, ET가, 자, 한번 봅시다. ER 벡터요. ES 벡터. ET 벡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 크기가 전부 다 같고 여기 전부 다 120도씩 차이 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일 때는 0V가 떠요, 여기.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재 214페이지 보시면 돼요. 214페이지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T상이 지락이 생겼어요. T상이 지락이 생겼습니다. T상이 지락 생기면은 한번 볼게요. T상이 지락이 생겼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T상이 접지하고 붙어버린 거네요. 그럼 일단 T상이 지락 생겼으니까
T상은 제로가 됐겠네요. T상은. 자, 여기에 원래 최초에 있었던 중성점은 여기가 5점이었어요. 5점이었고, 자, 이 지점이 실은, 자, 대지 부분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T상이 지략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얘가 지략이 생겼기 때문에, 요 지점이 이제 대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요 지점으로, 5-점으로 중성점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ER하고 ES 부분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쵸? 아까는 ER 부분, ES 부분 여기 있어요. 근데 요 5점이 이쪽 지락이 생겨가지고 요쪽 5-점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5-점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ET 지점은 이제 여기가 땅이 돼버렸으니까 여기 땅이 됐으니까 ET는 당연히 제로가 되고요. ET는 당연히 제로가 되고 자, 그러면 ER 부분이 ER-다시 부분으로 바뀌었고 ES 부분이 ES-다시 부분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크기는 어떻게 되냐? 자, 이거 계속 구했죠. 여기하고 여기 크기 같고 여기 30도, 여기도 30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있던 이 크기에 얼마요? 루트 3배만큼이요. 왜? 뭐 ES 이거 한번 볼까요? 이쪽 똑같으니까 여기 크기 같고 여기 30도. 여기도 30도야. 그러니까 만약 ES 갖고 하면 원래 있던 ES에다가 코사인 30도 곱하기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ES 곱하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2 하니까 루트 3 ES가 나오는 거죠. 즉 원래 있던 전압에 루트 3배만큼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어떻게 돼요? ES 부분이 190에 3분의 190에 곱하기 루트 3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3분의 190 곱하기 루트 3 하면 이게 110볼트가 뜬다고 해요. 63.5에 루트 3을 치우면 돼요. 여기도요. 여기도 어떻게 돼요? 110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부분 R하고 N에 지락이 생기면은 이제 어떻게 됐냐? 110 더하기 110 220 아니다는 거예요. 벡터적으로 더해야죠. 즉 뭐예요? 110의 벡터 플러스 110의 벡터 이거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여기하고 이거하고 합산된 만큼이 될까 아닙니까? 그렇죠? 요만큼으로 변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똑같고 여기 크기 이쪽 크기 똑같고 이거 뭐예요? 30도 여기도 30도 그러면은 어떻게 원래 여기도 30도니까요. 원래 있던 애에 요 ER-나 아니면 ES-에 루트 3배만큼 가잖아요. 즉 뭐예요? 110에 루트 3을 했기 때문에 190볼트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락 시에는 190볼트가 뜹니다. 즉 여기에 190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최초에요. 정상일 때는 어떻게 해요? ER에 63.5, ES도 63.5, ET도 63.5로 떴어요. 그래서 표시등 램프가 반불 형태로 나옵니다. 반불 형태로요. 그래갖고 약간, 좀 불구스름하게 나와요. 그랬다가, 예를 들어서, T상이 지락 났다. 그런 거예요. T상이 지락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T상이 지락나는 순간에 T상의 표시 램프는 반불 형태로 돼 있다가 0V가 되니까 꺼져버려요. 꺼져버리고 순간적으로 나머지 앱들은 환해져요. 왜? 63.5V에서 110V로 전압이 올라갔으니까 확 커진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GPT예요. 그래서 이제 지락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여기 부분이 190V로 뜨는 거예요. 일단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하나는 좀 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 공장 검사 갈 때 요거는 뭐 일반적인 거니까 보안에 상관없으니까.
이거예요. 얘를 자 6600볼트 실전압을 가해요. 실전압을 가해서 예를 들어서 T상을 내가 지락을 시키겠다 그러면은 T상을 그냥 접지하고 짬바를 강제 지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뭐예요? 영상전압 뜨겠죠. 이 영상전압을 뜬 거를 어떻게 해요? GPT의 영상전압을 바로 SGR에 감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바로 차단을 시켜요. 바로 차단을 시키면서 불이 초반에는 단불 형태로 있다가 지락상은 꺼지고 나머지는 확 순간적으로 켜지면서 이제 차단을 시켜 정상화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이거는 지금 강제 지락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뭐 이 지금 접지선 연결되어 있는 봉으로 지금 강제 지락을 시킨 거예요. 모선을 부스 모선하고 접지하고 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접지 시키는 순간에 강제 지락 시키는 순간에 차단기가 바로 지금 떨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후면부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죠? 바로 되자마자 바로 V12가 바로 차단됐어요. 자, 이거는 지금 후면부고 자, 전면부 한번 볼게요. 전면부에서 램프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거 옆으로 안 되나? 아, 되네. 한번 볼게요. 자, 알상 지락하는 순간에 바로 차단기 지금 떨어진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저 뭐야 차단기 쪽이고 이제 램프 쪽 한번 봅시다. S상이요? S상 자, 봐봐요. R, ST거든요. S상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가 순간적으로 S상 지락이니까 S상 램프가 갑자기 꺼지고 양쪽이 환해져요. 그렇지만 차단기가 꺼지니까 그 순간이 아주 짧아요. 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상 V12 쪽이에요. R상 지금 죽인 거예요. 이제 푸시램프 쪽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S상 죽일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 꺼지면서 세 번째 게 순간적으로 환해질 거예요. S상 확인! 보셨어요? S상 가. 아, 그래요? 요거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 RST예요. 실은 이게 이제 반불 형태로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들고 있다가 S상을 지락했어요. S상 지락하니까 순간적으로 얘가 꺼져요. 그리고 R상은 아주 S상은 아주 환하게 켜져요. 그랬다가 이제 차단기가 이제 끊잖아요. 끊으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반불 형태로 다시 이제 치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압 같은 거 있나요? 아, 전압이요? 아, 당연히 있죠. 거기에 이제 그 V0 메타가 있어요. V0 메타가 있어가지고 얼마에 했는지 190에 딱 가 있어요. 이 지금 그 아날로그 최대치로 딱 190에 딱 찍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 GPT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 자, 단상 PT 세대를 이용했어요. 단상 PT 세대를 이용한 건 뭐예요? GPT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GPT 설명드릴 때 3상 PT지만 단상 3개로 지금 설명한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1차하고 3차만, 아, 이걸 말 안 했네요. 1차는 상에 있는 거를 일단 잡아온 거고 2차는 뭐예요? 계측기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측기용에. 3차는 보호계정기 쪽을 작동시키는 애예요. 자, 근데 여기에 1차하고 3차 부분만 봤을 때는 똑같아요. 그래서 단상 PT 세대 이용한 것도 GPT의 1차와 3차를 생각하면 똑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음에 보조 PT를 이용한다. 자, 이권선 PT 2차의 보조 PT 세대를 1차 측은 Y결선, 2차 측은 오픈 델타 결선을 한다고 했어요. 자, 지금 PT가
하나가 있고 또 PT가 하나 있고 여기에 보조 PT를 또 하나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반 PT에 2차에다가 보조 PT를 다뤘는데 보조 PT에 1차는 Y결선을 해놓고 2차는 오픈델타를 했네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똑같아요. 어떤 거예요? GPT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오픈델타에 어떻게 해요? 지락이 생기면 3V0가 나오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문제 9번입니다. 문제 9번이 이제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문제 9번만 넘어가면 일단 여러분들 한 곱이 넘어갑니다. 자, 문제 9번 보니까 GPT와 CLR 다음에 비접지 계통의 영상전압과 지락전류 그랬어요. 문제는 분명히 틀리죠. GPT와 CLR 했는데 실은 GPT 문제 하나, CLR 문제 하나예요. 그 다음에 비접지 계통의 영상전압과 지락전류 문제 하나예요. 여기 세 문제를 지금 짬뽕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비접지 계통은 지락시 지락전류가 매우 작아서 검출이 곤란하죠. 그러니까 GPT와 CLR을 이용해요. 그래서 GPT로부터는 영상전압, CLR로부터는 유효전류를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SGR을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작하는 것도 제가 다시 복선도 그려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GPT를 알아야 돼요. 자, GPT. 저희 보니까 또 여기는 접지용이라고 썼죠. 아까는, 앞에는 접지형이라고 썼는데, 실은 접지용이 많이 씁니다. 대중적으로 쓰는 게 접지용이에요. 그렇지만 접지형이라고도 써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제가 접지용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고압 비접지 계통에서 영상전압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기용 변압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라운드 포텐셜 트랜스포머죠. 자, 구조 및 원리요. 지금 분명히 건습이 제가 6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부분 똑같이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요 내용까지 자,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 T상 됐을 때 요 감등되고 얘는 밝게 점등되는 것까지 지금 다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CLR을 들어가야 된다. CLR을 들어가야 되는데 CLR 들어가기 전에 예전에 2-4편에 문제 6번이요. 2-4편에 문제 6번.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니 문제 6번 말고요. 문제 11번. 문제 11번에 170페이지 한번 볼래요? 170페이지? 170페이지를 한번 좀 볼게요. 170페이지의 그 그림을 좀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 시간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그림을 좀 그릴게요. 자, 현재 지금 비접지 방식에서 자, JCT요. JCT와 그다음에 GPT요. 여기가 1차고 여기가 3차예요. GPT와 JCT를 이용해서 SGR에 의해서 피더 1과 2가 있었을 때 피더 1의 T상이 RST일 때 T상이 지락이 생겼을 때요. 피더1을 자르는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락이 생기면요. 자, 여기가 지금 지락전류 IH예요. 지락전류 IH가 자, 일단은 자기 태어났던 곳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자기 태어났던 곳으로 가려면은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 자, 일단 여기 접지되어 있네요. 이 변압기 2차 측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변압기 2차 측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자, GPT의 1차에 지금 접지되어 있네요. 그렇죠? GPT 1차 접지되어 있는 곳으로 해서 갈 수도 있겠네요. 다음에요. 여기 지금 피더에 보니까 피더1에 대지정전 용량이 있어요. 대지정전 용량 타고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다음에 피더2에 대지정전 용량이 있네요. 피더2에 대지정전 용량 타고 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요. 일단 GPT 1차로 가는 전류요. 요 전류를 우리가 IN, 유효 전류라고 합니다. 이걸 왜 유효 전류라고 하냐면, 자, 이 IG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IG가 완전 지락이 아니면은 분명히 여기에 뭐예요? RG라는 RG라는 저항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저항을 어떻게 해요? 여기 접지점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딱 이 RG를 없다고 여기다 RG라고 옮겨도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항 아래 흘러가는 전류이기 때문에 유효 전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에요. 두 번째. 일단 IN으로 갔고 다음에 IC로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IC로 가는 거를 요걸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IC1으로도 갈 수 있고 IC2로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얘를 화살표로 표현할게요. 지금 이쪽에 들어가는 요 전류를 IC 충전 전류인데요. 이 충전 전류가 IC1으로도 갈 수 있고 IC2로도 갈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유효 전류 먼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IN 전류가 갔어요. 여기까지 IN 들어가네요. 여기 IN이죠? IN 전류가 들어갔어요. IN 전류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세 등분으로 나눠지네요. 그렇죠? 여기서 세 등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3분의 IN씩이 갑니다. 3분의 IN이 가죠. 자, 여기 올라갔어요. 여기 올라가면 이쪽으로 가죠. 얘도 올라가면 여기로 가고 얘도 가면 올라가요. 자, 갔다가 이 녀석들은 다시 지락점으로 와야 돼요. 자기 태어난 곳으로 갔다가 다시 지락점으로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지락점으로 회귀할 거 아닙니까? 계속 돈다고 차단기 끊기 전까지는 지락점을 계속 회귀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그대로 지락점으로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요. 자, 얘 볼까요? 얘 올라갔다가 델타 지나서 다시 내려와요. 예. 다시 내려와서 이쪽으로 복귀. 그다음에 얘요. 얘 다시 올라갔다가 델타 돌아서 여기 내려와 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와요. 그렇죠?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가 세 개가 오는 겁니다. 하나, 둘, 세 개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가 지락상이니까 이쪽으로 하나, 둘, 세 개가 와가지고 해서 RG 쪽으로 하나, 둘, 세 개가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이쪽 IG 쪽으로. 일단 유효전류는 이렇게 흘러가요. 다음에 자 피더1에 있는 IC1 볼게요. IC1 봤는데 지금 T상이 지락 났어요. 그죠? T상이 지락 났기 때문에 T상 정전 용량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R상하고 S상으로만 밖에 못 가요. 그래서 R상으로 갑니다. 여기 가요. 그래서 여기 올라갑니다. 여기 올라가죠. 여기 올라가고 여기까지 올라가죠. 여기도 여기까지 올라가요. 얘 가죠. 얘도 가죠. 여기 가가지고 얘 올라간 애가 다시 여기 올라가가지고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와요. 이쪽으로 가고. 요거 다시 가가지고 얘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내려서 이쪽으로 가요. 그렇죠? 이 녀석들 어떻게 해요? 요 두 개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죠. 지상 쪽으로.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아 이거 요거를
흰색으로 합시다. 헷갈립니다. IC2예요. IC2 보니까 자, IC2에 지금 T상이 지락이 났기 때문에 여기 T상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R상하고 S상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R상하고 S상으로 가요. 그렇죠? 그래 올라갑니다. R상 R상하고 S상하고 올라가요. 여기 올라가 가지고 얘 올라가죠. 그다음에 얘도 올라가죠. 여기 가죠. 그래서 일단 자기 있던 지점으로 갔다가 다시 지락 지점으로 귀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요. 여기 가고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 올라가서 여기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내려오겠죠. 지락상으로. 요 녀석 가서 여기 다시 올라가고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귀로 돼서 이쪽으로 두 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T상으로 하나, 둘 내려오는 거죠. 여기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요. 자, 한번 이제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자, 노란색 유효전류는 가서 올라가서 세 개가 올라가죠. 세 개 올라가서 두 개 R하고 S는 돌아서 T상 합쳐져서 세 개로 해갖고 다시 내려와갖고 이쪽 IG 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IC1은 두 개 올라가서 돌아서 다시 T상으로 해갖고 두 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IC2는요, 여기 두 개 올라가가지고 여기 돌아가지고 T상으로 내려와가지고 두 개 나가는 거고,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자, 봅시다. IC2 한번 볼게요. IC2. IC2 보니까, 이게 IC2인데, 이 IC2 보니까, 자, JCT 1차 측에서 올라갔어요. 그쵸? 두 개가 올라갔어요. 두 개가. JCT 1차 측에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2차 측에서는 간극성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가야겠죠. 그쵸? IC2는 내려갈 거 아닙니까? 1차 측이 올라갔으니까 2차 측은 여기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IC2 부분이 일단 내려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SGR 원쪽에 여기 아니 JCT 원쪽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IC2 볼게요. IC2는 지금 이쪽 돌아가지고 요리 내려왔어요. 그렇죠? IC2는 내려왔죠. 요리 내려왔잖아요. IC2 흰색이에요. 가서 이렇게 해갖고 이쪽으로 내렸잖아요. 이 두 개가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여기 1차 측이 내려왔다고요. 1차 측 내려왔으니까 2차 측으로는 IC2는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IC2는 올라가죠. IC1 볼까요? IC1 봤더니 두 개 올라갔다가 두 개 내려왔어요. 이 두 개 올라갔다가 이 두 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IC1 입장에서는 JCT에서는 검출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검출이 안 돼요. 다음에 IN 볼까요? IN. IN이 노란색이죠. 여기 가가지고 돌아서 세 개가 내려왔어요. 세 개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내려왔으니까 간극성이니까 IN도 올라가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렇죠? 2차 측에서. JCT 2차 측에서. 상에서 내려왔으니까 요거요, 요거. 상에서 여기 내려왔으니까 IN은 2차 측은 올라가는 형태를 취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 봐봐요. 요거 SGR1에서는 예 IN IC2 이렇게 가고 SGR2에서는요 IC2만 이렇게 가요. 지금 현재 지락 고장난 상에 충전전류는 안 흘러가는 거예요. 충전전류 안 흘러간다고. 자, 다음에 우리 아까 GPT에서 분명히 배웠어요. 지락이 생기면 여기에서 몇 볼트 떠요? 190볼트 떠요. 190볼트. 그렇죠? 190볼트 뜨기 때문에 190볼트가 여기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SGR1에 봤더니 JCT로부터 지락전류에 대한
영상 전류가 지금 공급되고 있어요. 이게 전류 코일입니다. 이게 전류 코일이요. 그 다음에 190V에 대한 전압 코일이 전압 수소를 받아요. 이게 전압 코일입니다. 여기도 190V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상 전류에 의한 것도 또 받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자, SGR 동작 특성 곡선을 봤을 때, 어떻게 SGR1이 SGR2 대비 동작을 하냐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먼저 SGR1이요. 영상 전압 특성 곡선입니다. SGR2.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분명히, 이게 이제 경보전기의 SGR 아날로그, 특성 곡선인데, 뭐, 디지털은 잘 모르겠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갖고, 여기가, 우리가 지금 GPT 2차측 나오는 게 190V 썼기 때문에 영상전압 190V요. 물론 110V짜리도 있어요. 영상전압 특성 곡선이 110V. 그거는 이제 GPT가 2차 영상전압이 110V 나올 수 있게끔 권선 조정한 거겠죠. 근데 여기는 190V짜리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V0은 190V짜리.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실은, 지락 전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뭐 보니까 0.1A, 0.2A, 뭐 0.3A, 0.4A, 0.5A. 여기 0.1, 0.2, 0.3, 0.4, 0.5 이런 식으로. 이건 지락 전류의 크기예요. 지락 전류 크기요.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4사분면으로 나눠지는 거죠. 4사분면 나눠질 때, 자, 우리가 이 영상전압 특성 곡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갖고, 자, 이쪽이 동작력이에요. 이쪽이 동작력. 여기가 동작력이요. 여기 동작력이요. 여기는요. 여기는 비동작력이에요. 비동작력. 자, 이렇게 됐을 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SGR1에서 IN과 IC2가 있었어요. 그쵸? 분명히 IN과 IC2. 그 다음에 여기는 190V 짜리니까 190V 짜리는 여기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하고 IC2를 봤을 때 IC2는 IN에 비해서 충전 전류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만큼 앞서요? 90도만큼 앞서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일단 IN 전류, IC2요. IC2. 요 합이. 이게 IG란 말이에요, 이게. 그쵸? SGR1에서는. IG가 동작 영역 안에 있어요. 그게 SGR1은 동작을 하는 거예요. SGR2는요, IN 없죠? IC2밖에 없어요. IC2가 있는데, 여기서는 위에 쪽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밑에 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IC2는요, 어디요? 이쪽으로 흘러.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어디요? 동작 영역 안에 안 들어간 거예요. SGR2는 동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난 피더를 차단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CRR, GPT를 가지고 GPT, 그 다음에 뭐예요? JCT 가지고 SGR이 어떻게 피더를 차단하는지 일단 먼저 알으셔야 돼. 알으셔야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CLR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CLR 이야기를 하는데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